자, 요 인체에서는요, 가장 크게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 어깨 부분이에요. 어깨를 최대한 동그랗게 이렇게 온전한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려주셔야지 얘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이라던가 두께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파악하기가 쉬우십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그려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 피드백으로 피드백을 드렸을 때, 좀 어깨가 얇습니다. 뭐, 팔의 상박 부분이 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뭐, 팔 두께만 어느 정도 커버가 돼도,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됐죠. 그쵸? 좋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골반 부분 기울기, 뭐, 어깨 부분 기울기, 이건 다잘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다잘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봐야 될 것이 이렇게 허벅지 부분의 두께감입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부분은요,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듯이 약간 샥 이렇게 들어가듯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유튜브 김지환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뭔가 좀 뭔가 굴곡이 약간 이쁘게 들어간다라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끝부분에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딱 잘라 주셔도 좋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라 주시는 것보다 자, 요 안쪽에서 안쪽은 좀 기본적으로 얇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꺼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통으로 퉁퉁하게 하시는 것보다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얇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묘사를 해주세요. 그게 훨씬 더 인체의 굴곡을 표현을 하기가 유리하니까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묘사를 하셨던 거를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바깥쪽으로 그리고 안쪽으로 실제 묘사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뼈가요. 여기 동그라미보다 약간 안쪽에서 들어간 다음에 아래쪽으로 슉 나오실 때이 끝부분으로 그냥 이렇게 쭉 내려오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요 끝부분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복숭아뼈라고 하는 애가 여기 무슨 골이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해부학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견골인가? 뭐 하여튼 뭐 아래쪽에 있는 다리 하박 쪽에 있는 뼈가 요 동그라미보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쭉 장단지 뼈예요 뼈. 자 좋습니다. 장단지는 얘가 장단지죠 얘가 나와서 발목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다리를 그릴 때뭐 정면 다리를 그릴 때는 이렇게 허벅지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안쪽으로 요렇게 들어가서 자 여기 장단지 부분 안쪽 장단지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죠. 요런 식으로 그리죠. 근데 약간 얘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졌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거랑 똑같은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요. 여기서 약간 바깥쪽으로 돌렸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자, 얘가 요 뒤쪽에 있는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요 장단지, 요 근육이요. 자, 그래도 마찬가지로 요 두께, 발목의 두께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요 끝부분과 요 끝부분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뭐 이거는 발이 정면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얘는 발이 아이고 어차피 이거나 저거나 뭐 묘사하는 방법은 똑같네요. 네, 굳이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바깥쪽으로 좀 이렇게 벌어졌다 싶으면 뭐요 부분이 약간 더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고 묘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하여튼 이거랑 이거랑 비슷합니다. 비슷하네요. 그려놓고 보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쪽에서부터 살짝 나와서 동그라미가 있으면 동그라미보다 안쪽에서부터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발목까지 발목 그리고 장단지 자 끝부분 없애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묘사를 했으면 여기에서부터 뭐 그냥 다리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뒤꿈치 자 그리고 앞부분 아, 끝부분은 왜 없애냐면요. 데스앵을 할때 속도를 위해서예요.
이 끝부분은 기본적으로 근육이 튀어나와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굳이 그려줘도 되고 안 그려줘도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태생을 할 때는 완전히 그냥 생략을 하고 그려주시는 겁니다. 자, 좋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시고요. 이 사진은 눈높이가 한 요쯤이 되겠네요. 아랫부분. 자, 눈높이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선을 그었을 때 평평한 부분, 맞물리는 부분이 눈높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일단 여기서 보시면, 이 눈높이는 저 위쪽에 있는 얘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얘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근데 얘두 개를 연결시켜 봤을 때는 요두 개가 거의 일직선상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얘가 눈높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것들을 한번 볼까요? 자, 똑같은 어떤 구조가 있는 똑같은 곳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세요. 자, 앞부분에 있는 굽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굽이 여기 있고, 굽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얘네를 일직선으로 그었을 때는 당연스럽게도 이렇게 대각선이 그어지겠죠. 그럼 얘는 눈높이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좀더 반대쪽으로 가서, 팔꿈치 부분과 팔꿈치 부분을 기준으로 둘게요. 당연스럽게 대각선이 만들어지죠. 그럼 얘 눈높이가 아닙니다. 눈높이는 무조건 일직선, 수직선상으로 이렇게 일자가 쫙 그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눈높이입니다. 자, 그리고 골반도 한번 볼까요? 요 골반 튀어나온 부분을 잡고 직선 그어봐도 대각선 그어지죠. 얘는 아니네. 그쵸? 그러면은 무릎과 무릎을 한번 잡아볼까요? 직선을 그어봐도 아니네. 그쵸? 근데 얘랑은 직선을 그으면 수직선이 됩니다. 그럼 얘는 눈높이인 거예요. 여기가. 자, 이거랑 비슷한 위치이기도 한데요. 여기에서는 근데 눈높이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왜냐면, 그렇게 비슷한 위치를 찾을 만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는. 근데 왜냐면 막 몸통도 이렇게 막 골반이 틀어져 있고 몸통도 막 다른 방향으로 가 있고 막 굉장히 막 난잡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눈높이를 찾았냐면, 기본적으로 눈높이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근데 눈높이가 정면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투시선이 이런 식으로 뻗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자, 다리가 만들어지면, 다리가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그냥 11자로 다리를 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런 식으로 다리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눈높이를 따라서 이렇게 투시도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 투시도를 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위쪽으로 만약에 눈높이에 허벅지가 정확하게 딱 걸려 있다라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종아리가 걸려 있다라고 하면 종아리에는 길이 비율이 없고 두께 비율만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그냥 거의 이렇게. 이 기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기울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눈높이에 딱 걸려 있으면. 근데 얘는 기울기가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얘보다 윗부분에 눈높이가 있다. 설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을 했는데 쭉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눈높이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는 어떤 사물의 윗부분이 보입니다. 윗부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엉덩이의 윗부분이 가장 많이 보이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윗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쭉 위쪽으로 가면은 모르겠어요. 좀 약간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약간 윗부분이 보일 것 같아요. 얘가 정확하게 그냥 제대로 서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보다 아래쪽에 있는 사물이 가능성이 많아요. 이 인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윗부분이 계속 좀더 정확하게 잘 보이고 있죠. 그쵸? 엉덩이 윗부분이라던가. 그러니까 얘는 눈높이가 적어도 엉덩이보다 위에 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도 정확하게 이렇게 딱 바른 자세로 서 있을 때는 왠지 어깨 부분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많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요, 이렇게 이런 부분에 감이 와요. 아, 이런 각도에서는 어깨 부분이 좀더 많이 보였는데, 그러면은 얘보다는 눈높이가 위에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연습을 해왔던 것들을 토대로. 그래서 저는 뭐 머리와 어깨 사이에 눈높이가 있다라고 그냥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 나가게 되는 거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런 식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투시도에 대한 부분이라서 약간 힘드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사실 위에 있는 그림을 그릴 때는 감으로 투시를 잡는 거고요.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을 그릴 때는 확실하게 이렇게 일자로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 눈높이가 보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렇게 찾아서 그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눈높이를 잡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위에 이렇게 직선이 있다면 그림의 직선을 찾으세요. 직선이 있죠? 그럼 얘를 이렇게 쭉 일자로 그어주세요. 그리고 얘도 반대편에 쭉 일자를 그어주시면 여기 부분에 딱 걸리는 게 확인이 되시잖아요. 그럼 여기 부분에 눈높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주 정확하게 일자로 그은 게 아니라서. 자, 여기죠, 여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위치에 눈높이가 걸리네요. 자, 여기 직선. 직선을 그어주시면 눈높이를 찾을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부터 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면 여기가 눈높이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체크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팔 부분하고 다리 부분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요두 부분을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그리고 요 허벅지가 들어가는 부분은요, 요 골반의 요 아랫부분이 아니에요. 골반의 중간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중간 부분으로 이렇게. 이것도 확실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